이석훈의 고백. 아, 모르는데 어떡하지?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어디서 하지 않았어? 오늘 버럭 현욱이군요. 지금 롤 한 판 또 끝났지 너. 타이밍이 또 있네. 난이 제가 Q 한번 돌리고 채팅 한번 치고 다시 Q 한번 돌리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약간 한 35분에서 40분째 한 마디씩 채팅 치거든지. 원래 롤 한 판 할때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. 그래서 서폿이야, 원딜이야, 정글이야.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은, 이건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대충 보면은 거의 원딜 아니면 서폿이더라고. 미드야? 거의 탑은 안 하던데? 거의 여성분들 중에 탑하는 사람 못 봤어. 나는 이제 원딜이 좀 어울려. 나는 근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몽어스가 그거라며. 약간 마피아 그거 비슷한 거라며. 맞지? 어몽어스 안 해봤어. 정치질 게임 그렇다며. 와,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지난번에 나 그거 사가지고 한두판 하고 말았어. 요즘에 어몽어스가 유행이더만. 아, 한국 입국했어요. 아, 진짜요? 어디서? 아, 중국에서. 자가격리. 아, 격리. 그러면 앞으로 2주 동안 방송 더 집중해서 봐주시겠네. 노래 불러드릴게요. 다음 곡 바로. 집게껴 보면 안 돼요. 적당히 매일 볼게요. 확인. 우리 AJ님 노래 신청 하나 해주시고. 이석훈의 고백. 아, 모르는데 어떡하지?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어디서 하지 않았어? 누가 휘파람 불었어. 그치? 이건가? 아니, 진짜 휘파람 소리 났는데? 아니, 내가 안 불렀는데? 방제 바꿔볼까? 아, 기다려봐. 아니, 남녀특집이 아니고 진짜 들렸어. 기다려봐. 아, 지금 다시 보기 딱 깠거든? 어떡하지?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아, 진짜 들렸잖아. 이석훈의 고백. 아, 모르는데 어떡하지?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노래를 안 틀었어, 씨. 개소름 끼치네. 노래를 안 틀었잖아. 아, 이석훈의 고백. 아, 모르는데 어떡하지?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알람이 이런 게 있어? 핸드폰이 켜져 있는 게 없는데, 무슨. 요즘 소름 끼치긴 하네.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이랬잖아. 그치? 아, 이게 안 들린다고? 뭐지? 아니, 무슨. 그니까 제가 뭐 그걸 켜놓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. 제가 지금 문을 열었는데 바깥에서 들렸어. 그쵸? 잘 들어보세요. 이석훈의 고백. 아, 모르는데 어떡하지? 아, 맞아. F 누나 안아보자 불러줘야 돼. 못 들었어? 진짜 안 들려? 나만 들리나? 하잖아. 이게 무슨 그건가? 이게 약간 뭐 무슨 뭐 알람 소리인가? 핸드폰 알람 소리인가? 좀 소름 끼치는데? 뭐지? 잘 되려나? 방송이 잘 되려나 봐. 소름 돋았다고요? 폰 밖에 뒀냐고요? 핸드폰 여기 있는데요?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을 좀 닫을게요. 태블릿이요? 소리를 다 꺼놓지. 어우 씨, 무서워. 소름 끼쳤어 지금 약간. 뭐 소름 끼쳤다.